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오전 잘들 쉬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진짜 유의 좀 하시고요. 자, 위기철날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주위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국 휴장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요거 한 가지다. 왜 달러 강세가 될까? 예,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유로가 약세가 될까? 원달러 환율이 왜 약세가 될까? 예, 환율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다. 네, 이유는 뭐 수백 가지도 됩니다.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런 추세, 예, 지금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은 추세는 상승이고요. 예, 증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 각자 생각이니까요. 예, 각자 알아서.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 종목들을 봄으로써 진짜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다. 지금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눌림목이고요. 저처럼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면 하락 추세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각자의 소신껏 네,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거를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민스키 모먼트라고 해서 민스키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하이먼 민스키라는 분이 주장한 경제 이론인데,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기대어.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호황을 이루다가 지금 어느 때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입니다. 지금. 네, 이 부채를 누가 만들었죠? 네, 연준 또라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시기가 끝난 뒤에 은행에 빚진 채무자의 세무 상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버블. 예. 그래서 채무자의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 붕괴가 되고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시점이 오는데 이를 민스키 모먼트라는 시점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기 시발점을 뜻한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호황일 때 투자자는 호황 속에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빚을 끌어다 쓰고 부동산 그 다음에 증시 다 똑같죠. 네, 그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가격은 상승하고 규모 또한 확대가 된다. 사상 최대 버블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자가 과열되고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이 상승이 둔화. 그죠? 기대한 만큼 수익이 지금 현재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부채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부채를 갚기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건전한 자산까지 매각을 하고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긴축이 되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금융위기가 발생이 된다.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민스키 모먼트라는 민스키 이론이라는 이 설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과도한 부채, 그죠? 네.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문을 잠그잖아요. 테이퍼링. 돈을 잠근다니까요. 금리 인상 한다고 하잖아요. 예. 돈을 회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빚이 어떻게 돼요? 네. 매도에 매도를 부르는, 네. 규모가 확대되는. 그래서 당연히 상승이 둔화가 되죠. 말만 나왔는데 지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로 그걸 보면서도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올라오다가
민스키 몸은 버블 구조인데요. 자, 그래서 이때 하락을 했죠. 그때 언제다 이때가 작년 3월입니다. 팬데믹 상황. 그러면 주목을 해서 어떻게 돼요? 열광을 했습니다. 진짜로. 세계 모든 증시가 지금 이랬어요. 제가 어제 네,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예,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는 어디 와 있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 다. 근데 이제 일부 국가는 먼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락을 합니다. 이제 하락을 하는데 반등을 줘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아, 이 추세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곧 그 얘기 뭐다? 예, 조만간 공포의 시기가 돌아오는 이런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예, 저점을 이탈할 때죠. 그죠?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제 폭락이 나오고 그때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합니다. 다 던져요. 그래서 어디서? 여기서 완전히 예, 클라이막스, 언더슈팅, 예, 엄청난 언더슈팅이 나옵니다. 이때 다 청산이 됩니다. 부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최초의 하락폭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몇 프로 좀 전에도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는데 마이너스 20%예요 이게. 최초 요 하락이 요거 네, 마이너스 20% 이게 되면 다 작살나는 겁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최소 몇 프로까지 최소 50% 이상 까인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민스키 무브먼트다. 그래서 예, 이런 구간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 옛날 일은 다 잊어먹고 지금은 상승으로 갈 거야 예,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네, 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돈이죠. 지금 현재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다 갖고 있는 돈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매물 물량이 많은데 물량이 다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죠? 그래서 자꾸 상승을 부르짖는 거다. 그래서 저는 현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이제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에는 전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는 2698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2698개의 종목.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애들 좀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물론 여기 순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한 200개를 다 한번 보자. 아니면 한 1000개라도 보자. 아니면 500개, 200개라도 보자.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에는 200개 네, 2주에 한 번씩 하죠, 제가. 예. 네. 상태가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내 눈으로 봐야, 확인을 해야 믿죠. 근데도 안 믿어. 그러면 갈 대로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확인을 시켜주는데도 안 믿는데.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종목들, 주요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갈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예전에 10년 동안의 변화를 지금은 1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도 주도주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 밑에 있는 전혀 우리가 모르던 종목들이 나중에는 주도주가 된다. 근데 이 주도주는 어디에 속해 있는다? 예, 코스피 200에는 속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자 민스키 모먼트 어딨죠?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이 뭐 1년이든 2년 지나서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할 거 아니에요? 요거 바닥 잡는 법은 제가 이따도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턴하고 올라올 때 지수가 턴하고 올라올 때 벌써 100% 200% 뛴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주도주, 선도주. 예,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예, 뭐 상승에 배팅하는 ETF, 뭐 레버리지다든가 그런 걸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돈을 벌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목매지 마시고 예? 지금 변화의 속도는 광속으로 변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어떤 바닥권이 이제 형성이 되고 턴할 기미가 보이면 제가 저희 회원님들,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섹터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바닥을 형성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보다는 좀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중에 요러요러한 놈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버리지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그거는 뭐한 2, 3년 후에 얘기가 되겠죠. 자, EWY, MSCI, 코리아 ETF입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 요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매매하는 ETF입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22%입니다. 고점 대비. 얘는 고점이 자, 1월 달에 형성이 됐습니다. 1월 달 형성이 돼서 현재 22% 까였습니다. 무슨 뜻이다? 결국엔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얘는 최소 어디까지 간다? 60달러까지는 가는데 만약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38.2% 부근에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자 말씀을 드렸죠. 1차 하락, 광기에 의한 상승, 그 다음에 약간 민스키 모먼트에서 자 하나 둘, 폭락. 자이 시스템대로 지금 가고 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시기다. 어디까지? 일단은 60달러까지 보는데 만약에 여기가 붕괴됐을 경우에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라 전체 엄청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올 것이다. 그때는 어디까지? 40달러까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마디가 60달러와 그다음에 이렇게 40달러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라. 마이너스 20%면요, 다 지수든 종목이든 항상 몇 프로? 여기까지는 되돌린다. 명심하십시오.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피보나치 룰에 의한 38.2%, 61.8% 아주 정확한 수치니까요.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그래서 EWY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EEM입니다. 자, EEM, MSCI 이머징 마켓 ETF. 제가 호주 달러랑 계속 비교하지요. 잘 보시고요. 자, 얘는 몇 프로? 자, 18.5%, 6% 정도 됩니다. 거의 한19% 정도 되네요. 이제 거의 얘도 이제 반등 들어올 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얘는 40달러까지. 더 내려오면 몇 달러? 자, 엄청난 달러가 또 기다리고 있죠? 요거는 나중에 좀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40달러까지는 보자. 상당폭 내려오는 걸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잘좀 보시고요. 자, 코스피 월봉입니다. 자, 월봉에선 말씀은,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하고 폭락을 했죠. 항상 그래요.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폭락. 자,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폭락. 여기서도 하락 반등 폭락. 그죠? 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항상 그래요. 자, 여기서도 엄청난 대세 상승이 있었고, 자, 하락 이후에 일정 부분 반등 후에 폭락.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상승 후에 하락, 반등, 또 폭락. 여기는 좀 약하게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횡보하다가, 여기서도 상승, 하락, 반등, 폭락. 보이시죠? 고점 찍으면 무조건 반등을 해요. 근데 이때 착각을 한다니까. 뭐라고요? 이제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올라갈 거야. 그런데 RSI 값 보면 고점을 형성하고 다이버전스인데, 이거 이상한데? 자, 보세요. 하락하잖아요.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반등 주다가 완전히 작살을 내놨죠. 그래서 지금 다시 자, 폭등, 자, 하락 와중에
이번에는 하락이 엄청 셌어요. 근데 반등도 세게 들어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반등에.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왜 반등에 문제가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점이 똑같은데 고점이 상승했어요. 당연히 얘는 여기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월봉상에서. 그러면 이 하락폭은요. 제가 월봉에서 보면 2000대까지는 기본으로 간다. 그리고 나서 자, 어떤 식으로 아까 민스키 모먼트처럼 자, 하락, 자, 반등, 그다음에 이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역사를 잘 보시고 흐름을 잘 보시면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서 뭘 주장한다? 예. 이제는 끝났다. 하락이. 그리고 끝나고 다시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소신껏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여러분한테 뭐 생각을 뭐 강요할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저는 이 다이버전스 하나만 보더라도 반드시 얘는 여기 40m로 내려간다. 그러면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 60이거든요. 그럼 20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최소 어디까지 간다? 예, 1700까지는 갑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여기서 보세요. 자, 2600에서 여기 고점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예, 여기가 34거든요.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1400까지 내려왔어요. 예. 자, 고점에서 내려오고 지금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죠. 예. 그럼 만약에 34까지 간다면 네. 상당폭 내려오죠. 이게 한 몇 퍼센트냐면 자, 한 44%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44%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최소 50%. 예, 이 정도. 아시겠죠? 바로 전에 있는 것만 비교해봐도, 예, 여기는 뭐 50% 넘게 까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라.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략적인 시기는 언제냐. 지금 고점이 몇월달이, 6월달인가요? 여기, 예, 여기. 자, 6월달이니까 시점은 2024년 3월과 2023년 9월 내후년 한 요때쯤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요때쯤 시기적으로. 예. 근데 그게 또 얼추 또 맞아요. 요 시기쯤에 예, 바닥 찍고 턴하고 올라간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등이 대차게 들어왔죠. 자, 지금부터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외국인들이 12월 달, 11월 말부터 해서 요때 몇 달 동안이냐면 한 달 동안 들어온 거예요. 거래량 늘려가면서. 근데 자, 거래량 항상 비교하실 때 여기 지금 현재 거래량하고요. 여기 매도했을 때 이 엄청난 거래량들 보세요. 자, 어떤 게 비교가 확실히 되죠. 어떤 게 많은가요? 예, 여기가 많죠. 매도가. 그러면 여기 뭔가요? 예,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뭔가를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노린 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얘를 반등을 주면 지수는 안 빠지죠. 예, 지수는 절대 안 빠집니다. 왜? 왜냐면 얘가 지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디 정도까지 왔냐면 50%. 82,500원. 자, 그 근처 이제 터치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음봉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지금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대세 상승으로 가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밑에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RSI 값이 또 63이죠. 네, 여기 찍을 수 있어요. 70까지. 네. 그러면 지금 85,900원, 86,000원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돼. 왜? 근데 좀 힘든 게 여기 거래량 터진 게 여기랑 여기가 터졌기 때문에 예, 이만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왜? 이 매도 세력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외국인도 매수 세력이 있고요. 매도 세력이 따로 있습니다.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예, 아시겠죠? 예, 모건 스탠리인지 모건 무슨 스탠레스인지 뭐 프라이팬인지 하는 놈들이 그렇게 예, 지금 공작을 벌이면서 예,
끌어올리는 척하면서 지수 안 내려가는 척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근데 내놓으면 다 보이거든. 그동안에 팔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건 대세 상승이라고 안 보는 겁니다. 저는. 이해 되셨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그래서 86,000원까지 보신다. 네. 최대 열어놓으시고요. 하락에 대한 몇 프로요? 지금 30% 까인 거예요.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고 당연히 반등이 나옵니다. 예. 38.2% 머물 줄 알았더니 지금 돌파하고 있고 지금 일단 50% 82,500원까지 보시고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얘는 몇 프로 까였죠? 네. 몇 프로? 네. 40%. 네. 3월부터 엄청나게 까였는데 반등이 들어왔어요. 얘는 거의 끝에 와 있네요. 자 65% 조만간. 자 정확하게 얼마예요? 네. 61.8%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네. 이게 자연의 원리고 자연의 이치다. 61.8%. 여기서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앞으로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얘는 몇 달 동안이냐면 10월, 11월, 12월 한 세 달 동안 이렇게 또 작업을 해놨어요. 네. 자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다음부터 종목들. 자 그러면 지수를 바치고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 해놓고 지금 다음 종목을 딱 보니까 오메 이게 뭐죠? LG화학을 다 팔아버렸네. 예. 배터리 좋다고 하더니 예, 노 배터리. 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됐죠. 몇 프로요? 예, 무려 40% 까여놨습니다. 예, 누가 이 짓을 했을까요?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입니다. 예, 완전히 극명하게. 그러니까 상승하는 척 하면서 이런 종목들, 대형 종목들을 다 후려쳐서 다 그냥 골로 보내는 겁니다.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한 50만원까지 본댔는데 더 봐야 됩니다. 예, 이 정도면은 상당히 하락폭이 심해졌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20%가 까이면, 자, 26%, 여기가 20%죠. 예. 요 시기 때부터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얘는 대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현재 40%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지수건 종목이건 지금 이런 현실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쌈바 갈 줄 알았더니 가는 척만 하고 자 하락 반등 61.8% 또 폭락. 예,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는데 얘도 몇 프로? 네, 24%. 얘도 이제 조만간 완벽한 대세 하락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한 47만원 열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 저점이 똑같아요. 예, 37만원, 37만원. 자, 몇 프로? 20%. 얘도 조만간 대세 하락.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잠겨서. 아침 일찍 조금 하면 목이 좀 잠겨서요. 자, 이건 패턴이라고 그랬죠. 제가 삼산. 네. 자,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살짝 높죠? 정확한 패턴이고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여기 딱 했더니 이탈했죠. 끝났습니다. 이제 얘는 골로 가야 돼요. 예, 얼마큼 내려간다 기본이? 예, 24만원 더 내려가죠. 예, 얼마? 14만원. 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앞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만 갖고 외국인들이 장난치면서 선물하고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다 작살내놓고 있어요. 그럼 얘만 그러냐? 지금 두 종목 보셨죠? 볼까요? 네, LG화학 아까 보셨고 자 쌈바 보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종목 보셨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카카오죠? 보실래요? 자 여기 몇 프로? 네, 35%.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반덕 38.2% 여기 예 그죠? 요거에 대한 되돌림은 그거고요. 지금 현재 38.2%에서 정확하게 반등 들어왔죠? 그 다음에 지금 무너지고 있죠. 예, 끝났습니다, 얘도. 예, 그래서, 어디까지 본다? 8만원대까지 일단 열어놓는데, 만약에 이게 붕괴가 되면, 예,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이때 다 팔았거든. 예, 보이시잖아요, 파는 게.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팔아요? 예, 뭐 팔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아야지. 그래서 이 종목은 끝났다.
지금 4개 보신 거죠. 자, 현대차가 지금 살짝 깔짝거리고 올라왔는데, 예, 3%나 올라왔죠. 깔짝거리고 왔는데 얘가 얼마 까였다고요? 예, 34%. 여기가 몇 프로? 25%였어요. 끝난 겁니다. 61.8% 되돌리고 폭락하고 다시 살짝 왔는데 아니다. 예, 잘 보세요. 그럼 얘는 얼마? 예, 15만원. 여기 무너지면 더 밑으로. 예. 자,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대세 하락 마이너스 20%를 다 찍으면요, 일단은 밑으로 다 보낸 다음에, 예, 완전히 보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근데 종목은 이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다. 진짜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 계속 강조하지만 잘 좀 보시고요. 자, 얘는 뭐죠? 삼성 SDI. 자, 제가 강조했던 부분. 쌍봉. 안녕하세요. 자, 내려온답니다. 그랬는데 진짜 내려오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잘 확인하시고 상승에 자꾸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잘 요거를 이 영상을 보면서 음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20% 까였죠? 반등 주죠? 61.8% 폭락했습니다. 저점 이탈했죠? 끝. 끝난 겁니다. 이게. 왜요? 지금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살짝 늘었죠? 자, 폭락을 하면서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반등 줄 때마다 뭐하라고? 이런 종목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이때 가격만 해도 76만원인데 지금 현재 얼마네요? 예, 65만원입니다. 10만원 까였어요. 10만원. 엄청난 프로테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죠. 얘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셀트리온. 예, 50% 까여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민스키 모먼트 환장을 하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예, 뭐 괜찮, 반등할 거야. 반등까지 줬어? 아,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맞은 거예요. 예.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지수도 그렇다. 예.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어떻게 회상 불가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포스코죠. 일반 옐로우 집중해서 괜찮은. 그래서 얘도 반등을 줬죠. 네. 그 다음에 폭락이 있었고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아까 민스키 모먼트 요 그림을 잘 생각을 하시라. 예. 지금은 이 시기에 있다.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지수가 조금씩은 다 틀리지만 이거를 반복을 할 것이다. 잘 좀 보시고요. 자, 코스피 랭코 차트입니다. 자, 변화가 없었죠.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자, 몇 개가 생겼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반등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 추세가 상승 추세 이후에 다섯 개하고 반등 주고 내려오는. 네. 자, 상승 이후에, 예, 어떻게 되죠? 네. 내려오는.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연속적으로 다섯 개가 넘어가서 반등도 들어왔었지만, 네. 이 폭은 상당히 컸다. 근데 지금은 아직 덜 크기 때문에, 예, 요 마디를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때하고 비교합니다. 요 때. 네. 리먼 사태 일어나기 전에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 폭락. 지금도 엄청난 대세 상승 이후에 한 번도 쉬임이 없었어요. 예, 빨간 요게. 그죠? 보이시죠? 예, 그러고 나서 하락, 반등, 폭락. 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말고 코스피 200을 보시면. 자, 얘는 어떻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어요. 여섯 개 나온 중에서 하나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여기하고도 또 틀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폭락을 했는데 코스피 200에서는 더 하락 강도가 세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합을 보시면 이래요. 이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지수를 아직 못 가는 거예요. 네, 이때가 얼마죠? 예, 이때가 지수가, 예, 2600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은요, 이거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대세 하락 이후에 반등은, 예, 코스닥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얘는 계속 진행 중이다. 고스닥은 아직 이게 안 생겼어요. 얘는 47포인트가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 빠지면 아마 여기 음봉이 되면 네, 상당할 걸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죠. 얘는 항상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만약에 코스닥에서 47 벽돌 하나 크기가 생기면서 내려오면 그때는 코스닥 대세 하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을 한번 볼까요? 네, 150에서는 벌써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2020년 12월 달입니다. 내려오고 반동주고 지금 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0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자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파가 끝나고 하나 둘 반등 주고 지금 내려올 태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도 조만간 이런 대세 하락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랭코 차트를 봤는데 아직까지도 뭐 상승의 기미가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겨우 찔끔 하나 벽돌 하나 생긴 거고요.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뭘 보냐 랭코 차트 말고 파라볼릭 SAR을 보시면 자 지표 갖고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하나 생겼죠. 자 상승 추세에서 내려오다 만나면요 그 다음 달부터 찍습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상승 하락을 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하락하고 나서 양봉 하나 생겼어요. 찍었어요. 그러면 후행적으로 너무 늦은 거죠. 근데 너무 늦은 대신에 뭐가 확실하죠? 아, 확실한 추세구나. 특히 이런 상승 이후에 점이 찍혔다. 앞으로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코스피 200. 예. 어이구, 얘는 두 개나 찍혔네. 이렇게 된 거죠. 예. 얘가 더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 종합. 오! 얘는 세 개나 찍혔네. 그 다음에 고점이, 그래서 얘는 이거를 위로 찍지 않는 이상, 코스닥이 더 상승하지 않는 이상, 하락 추세는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승과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언제부터? 예, 10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코스닥 150 볼까요? 본 김에, 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스피는 자 LSR 스퀘어들은 계속 지금 추세가 턴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얘의 모습은 자 이거라 그랬죠. 바닥을 찍고 얘는 바닥 찍고 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자 심리도 바닥을 찍고 그래서 자 고 저 저가 되는 순간이 자 어떤 일정 부분의 바닥을 형성을 할 것이다. 자 MACD 오실레이터 죽었죠. 항상 얘는 음양이에요. 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11월 달부터. 그러면 얘는 계속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렇게. 그죠? 음양, 음양. 그래서 요 부분. 그 다음에 얘도 이 저점을 형성하는 요 부분.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다. 전체적으로 지표로 보니까 어때요? 네. 하락 추세가 이제 조만간 강화되는 모습이다. 얘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표들을 다 봐도 어때요? 네, 하락이죠. 네, 이거를 부정을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러면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갈 대로 가야지요. 예, 네, 똑같습니다. 단지 하락 추세가 강화됐다는 거. 예,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도 보시면, 네, 그죠? 얘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쪽으로는 안 돼. 아직 안 계속 이제 하락 추세,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점을 찍는데도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거 다이버전스 내려갑니다. 그랬어요. 결국엔 내려오잖아요. 그죠? 아직 얘는 마이너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 나스닥 영향으로 좀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보시면, 얘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코스피 200입니다. 네. 가장 시총도 크고요. 자, 요런 흐름. 그럼 요 양봉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든 겁니다. 여기에 속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게. 네.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대답입니다.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려면 자 지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볼 때 하락하다가 반등 준 거예요? 아니면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한 모습이에요? 지금 딱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하락하다 반등한 걸로 보이죠. 예. 가장 중요한 또 시그널. 거래량이 안 서요. 얘가 상승으로 가려면 이렇게 양봉을 세워놓고 그래서 캔들은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뭐를 봐야 돼? 밑을 봐야 돼. 자, 상승할 때 보면 거래량들이 어때요? 음봉 나오면 쭉 작아지죠. 예? 거래량이 이렇게 서요. 엄청나게. 예.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예전에 반도 안 돼요. 예, 보시면. 예? 반도 안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건 반등이다. 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거다. 아,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메롱메롱 하려고. 예. 그래서 지표를 잘 보자. 그러면 최소한 얘가 지표가 가리키는 대로 보면 예. 그냥 대충 잡아도 잡을 수가 있어요. 뭐를. 예. 자 그럼 언제쯤? 네, 이때쯤. 네, 2023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예. 그죠? 2023년. 예, 바닥 그 형성하는 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데 방향을 계속 안 믿고 있고 예, 거래량이 계속 기본보다도 밑돈다는 얘기는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어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 아까 이게 50% 근처에 와 있는데 여기 구름대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피보나치 펜에 대한 여기 위치. 그래서 아까 85,000원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요거 거의 일치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음봉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구름대 보시고 일단은 일목균형표 주봉상으로는 상승의 전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몸통에 붙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하락 기조에 대한 반동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거래량도 아주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한 85,000원 그 다음에 아니면 87,000원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저항과 앞으로 상승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하락 61.8% 정확하게 구름대 걸렸죠. 예, 네, 얘도 몸통에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골든크로스까지 났는데 일시적이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땠어요? 이때 동안에 작업을 했죠. 예,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표값도 상승에 계속 모습을 보였는데 조만간 고점을 보일 걸로. 알스케어드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0.85인데 조금 더 여유가 있죠. 한 90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거의 끝에 와 있다. 반등의 끝.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네이버 보세요. 자,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밑에. 자, 20주선 꺾이고 있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내려와 있죠. 예, 하락 추세. 예. 이제 구름대 이제 여기 싸움만 남았어요. 그러면, 한 35만원? 36만원? 여기? 예. 여기에 예, 흐름을 보시면 된다. 예.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20% 까이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쌈바. 예, 하락 20% 반등 61.8% 폭락. 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전환선 기준선 다 붕괴가 됐고 조만간 예, 내려올 모양. 후행스팬 머리에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LG화학입니다. 예, 완전 이탈했죠. 예, 구름대 한번 벗어나니까 못 올라가죠. 예, 폭락하고 있죠. 이게 40%의 모습입니다. 자, 열심히 팔았죠 외국인들. 예, 외국인들이 팔은 거예요. 보시면 외국인들 팔았죠. 예, 그죠? 자, 얘도 예, 외국인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요거를 살짝 지수 같은 거 올리면서 안 빠질 듯 하게끔. 이제 우리 이제 안 내려갈 거야 라는 신호를 막 주는데
그 물밑에서는 이렇게 다 팔아버렸어. 그죠? 사는 척 하다가 팔고, 여기도 팔고, 그죠? 팔았어요. 그죠? 사다가, 얘는 그 오미크론 이슈 때문에 이제 올리는 듯 하다가 그냥 팔아버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예, 팔은 거예요. 물론 사는 척 하다가 또 팔고, 그죠? 외국인들이 이 짓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또 팔았어요, 이때도. 네. 드디어 얘는 구름대가 이탈이 됐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카카오.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확하게, 예, 맞아 들어가는 종목들이죠. 예. 이게 살벌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예, 쌍봉, 예. 그 다음에 이탈, 예. 후행스팬 밑으로. 완벽한 하락 추세. 자, 구름대 들어와서 파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 예, 다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지수 올려놓고. 예, 얘도 지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제 사람들이 현대차 좋다니까. 아, 좋죠. 저희 집도 현대차, 옛날 건데 똥차 있지만, 네. 현대 신뢰하죠, 저는. 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없어요. 기준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양봉은 만들어 놨는데, 외국인 팔아.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도, 대세 하락이라고 아니라고 믿는 거는 참 거시기 합니다. 그죠? 예, 코스피죠? 네. 아, 코스피가 아니라 포스코. 네,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네, 이 저항 때문에. 그죠? 여기서도 많이 팔았네, 외국인들. 예, 중용주. 예. 그 다음에, 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입질이 이제 들어오죠, 조금씩. 왜? 이게 50% 까였기 때문에, 예, 털릴 사람들은 다 털렸습니다. 민스키 모먼트 대표적인 게 그죠? 예, 와 했다가 예, 다시 완전히 작살나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을 보고 계시는데도 이 현실을 부정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갈 대로 가야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모습, 물론 안 그런 중소형들은 엄청 많아요. 예. 요즘에 완전히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중소형주 장세가 펼치고 있는데 대형주들은 이렇게 다 맛이 갔다. 그죠? 보세요. LG화학. 이렇게 누가 뺄줄 누가 알았어. 외국인들이. 네. 얘는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예. 네. 쌈바도 이제 거의 이제 맛이 간것 같고. 베어리시 잉글핑 하락장악이 됐고. 얘는 이제 20% 까인 다음에 예, 삼산 형태로 해서 무너지고 있고. 그죠? 얘는 여기에 딱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가 이제 무너질지 안 질지는 모르죠. 아직은.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몇 주, 3주에서 5주 정도니까, 1월 달까지 좀 지켜보시면, 앞으로 방향이 정해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파동상으로, 자, A파, 지금 B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C파가 남은 겁니다. 예. 이게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6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 까이면 더 내려간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작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이거를 보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파라볼릭, 뭐, RSI스퀘어드, 그 다음에, 예, 가장 쉬운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예, 좀더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일목균형표까지 시간론까지 결합해서 날짜까지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경에 바닥을 칠 것이다 이렇게. 네, 뭐 그전에 칠 수도 있어요. 언제? 예, 2022년 5월 상반기 때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흐름들을 잘좀 파악을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표를 저만 보냐? 에, 아니죠. 외국인들은 컴퓨터로 봅니다. 에, 컴퓨터로. 잘좀 판단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네. 에,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이 모습이죠. 이 모습. 비투, 마진 데트, 마진 부채, 예,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보시니까 어때요? 예, 고점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일부 내려오는 종목들 많고.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20% 넘는 종목들도 많이 생겼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위로 오고 있고, 그죠? 미국은 여기 있고, 다른 나라들은 뭐 내려오는 놈들도 있고 여기 있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이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 이제 부정을 해요. 네, 아니야, 다시 갈 거야, 정상으로 갈 거야 라는 예, 엄청난 착각에 빠지면서 나중에 무너질 때는 예, 어떻게 대비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방법은 일단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예, 하락에 예, 배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면 서서히 모아가시면 예, 반등 줄 때마다 매도관이라고 부르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 잘 보시고요. 공부하셔야 되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가끔가다 제 영상에 와서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냥 제 그 생각은 제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투자만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그전 같으면 제가 막 삭제도 하고 그랬는데 예, 욕설이 아니면 그냥 예,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지금 요새는 남겨둡니다. 예, 참고만 하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건강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